매일경제 2024년 5월 12일자 기사예요. 바이든 하마스 인질 석방된 당장 휴전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라파 추가 소개령 내리자 미 전면전 막으려 민감 정보 제한, 하마스 인질 영상 공개 압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 현지 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정부 하마스가 간 전쟁과 관련해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면 내일에도 휴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이스라엘은 가자 쪽에서 유일하게 남은 피난처인 라파에서 지상전을 밀어붙이면서 추가로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 하마스 지도부의 은신처를 파악한 데 도움이 되는 정부와 대규모 피란촌 건설에 대한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하마스 지도부를 겨냥한 제한적이고 표적화된 공격을 유도해 대규모 민간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라파 전면전을 피하려는 의도로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 지도층을 죽이고 이런 민간인들 사상자가 없게 하려는 그런 의도겠죠. 지하에 이제 숨어 있는 그 하마스의 그 저 지도자들을 갖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보를 알려준다는 거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시애틀 인근에서 진행된 선거 모금 행사에서 이스라엘은 그저 휴전이 하마스에 달렸다고 말했다. 만약 그들이 하마스가 원한다면 우리는 이 휴전 협상을 내일이라도 끝낼 수 있고 내일부터 휴전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마스가 하마스 태도에 달렸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라파 지상전 계획을 계속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지난 6일 이어 11일 라파에 추가로 주민 대피령을 내렸고 이날 이스라엘 방위군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라파 중심부에 인접한 3개 지역과 난민 캠프를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어 6일 첫 대피령 이후 최소 30만 명이 라파를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라파에는 아직까지 피난민이 130만에서 140만 명이 몰려있다는 것이에요. 미국은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에 반대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나서면 공격 무기와 포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홀로 서야 한다면 홀로 설 것이라고 말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참 전쟁을 불사하고 미국 저기 군사무기 안줘도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 하마스의 숨겨진 땅굴 은신처 파악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와 대규모 피난촌 건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런 제안은 지난 수주간 양국 고위 관리들이 라파 작전의 규모와 범위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 행정부 관리들은 수십만 명을 안전하게 이주시키는 데만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이와 관련해 난민 지원 단체인 국제난민의 제러미 코닌 디크 회장은 구호 단체들은 대체로 사람들을 라파 밖으로 이주시킬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 협상 주도권을 되찾기에 인질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고 그래요. 이들이 주로 그런 인질을 갖다 공개하는 거 이런 식으로 압박하죠. 앞서 이스라엘 휴전안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던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 인질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공습 때 입은 부상으로 인질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군사조직인 알카삼 여단이 공개한 10초짜리 영상에는 지난해 10월 7일 가자지구로 끌려간 영국계 이스라엘 인질 나다보 포플레웰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모습이 담겼고 수염을 기른 초췌한 모습에 그는 영상에서 시간이 다 되어간다. 이스라엘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카삼 여단은 포플웰이 한 달여 전 이스라엘군의 공습대 부상을 당했고 상처가 악화돼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카삼 여단은 조만간 인질 관련 정보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의 주요 국면마다 이스라엘 인질 영상을 공개해왔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빈도적인 심리전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은 이스라엘을 분노케 하고 이성을 잃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공격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무기 원조를 끊을 것이고 세계가 이스라엘의 비난의 야유가 터질 것입니다. 라파가 이스라엘 포로를 풀어주면 이스라엘이 휴전할 거라고 바이든은 밝히고 있는데 하마스가 인질을 잡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계산이 있는데 쉽게 놓아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 빨리 전쟁이 멈춰야 될것 같아요. 그 피난민도 피난민이지만 그 어린아이나 그참그 저기 볼모로 잡혀 있는 인질들도 얼마나 참 비참한 상황입니까? 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위 지도자들이 전부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봐요. 오늘 매일경제 2023년도 5월 12일자 기사 바이든 하마스 인질 석방 등 당장 휴전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